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또 방어곡 복귀가 찾아왔습니다. 아, 파푸니를 이것도 처리하는 것도 나름 일이네요. 18자리가 남았는데요. 자,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클이 지금 좀 핫플레이스죠. 아, 3200만원 정도 하는군요. 어, 3200만원인데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3800에 팔았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그렇구요. 아대 3400 정도. 포람 좀 괜찮네요. 포람 단검 나쁘지 않구요. 아, 체인 좋은 것 같은데. 와, 좋았습니다. 자자, 물품 정해졌죠. 자, 레인전을 가도록 하고요. 다마스커스. 체인 한 단. 체인 두 자루 가자. 언젠간 팔리겠지. 체인 두 자루 준비해 주시고요. 포람. 포람 한 자루 준비해 주시고. 포람 두 자루. 다마스커스 하나 더 가자. 오케이. 다마스커스. 어우, 030, 39짜리. 다마스커스. 가격은 4,400만원이지만은, 저주 같아 보이니까 4,400에 저렴하게 올려주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는 099짜리. 199. 199. 다마스커스. 어, 7,150만원에 배치되어 있네요. 좀 팔리는 아이템인가 좀 보도록 하죠. 7,000만원.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7,000만원. 올려주고요. 파푸니르 체인. 아, 가격이 한 5,000 정도 하는군요. 아, 저는, 아, 이 사람도 양심이 없네요. 좀 저렴한 가격에. 5,000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 5,000.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퍼니르, 몽글레이브. 어, 추억도 좀 있네요. 어, 이거는 최저가 3,890만원, 8,850만원에 내어놓고요. 공격력 180짜리 몽글레이브 4,300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 제 거는 좀 추억이 있으니까 한번 시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에 올테 4 붙어 있거든요. 힘 16하고. 아, 아, 이거 아닌데? 시세 검색. 27에 올테 4에 힘 16? 아, 6000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데, 저렴하게 갑시다. 4,500으로 가자.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13자루가 남았네요. 13자루. 첫 번째 모자는 레인저 갈게요. 저 그냥 찾아본 결과 레인저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아, 모자가 좀 많으니까 모자를 좀 처리하도록 할게요. 7개. 오케이, 오케이. 몇 자리가 비었죠? 아, 어, 너무 많이 뽑았네. 13자리. 13자리 중에 9개 차지했다. 4개를 뽑으면 되겠군요. 자, 모자는 이제 그만 뽑아주고. 상위 레인저 팬츠. 상위 레인저 팬츠. 레인저 팬츠.
레인저 벤츠 좋았어. 뭐라는겨? 반대로 얘기하네 자꾸. 모자 중에 나온 거 68 5% 없고요 없고요 없고요. 아예 레인저 베레 200만원인데요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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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대에 힘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없습니다. 210만원 210만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더 비네. 레인저 팬츠 250만원이면은 250만원 레인저 후드 후드 190만원 어 40정도 된 40짜리였나? 48이네요 한번 좀 찾아봅시다. 48은 그래도 조금 값어치 있어 78 레인저 후드 아 무기군요. 레인저 후드 950만원 800 50 좋습니다. 어... 덱 5%하고 울테드 5% 아 덱을 먼저 검색합시다. 40이니까 108인가? 레인저 베레 3200만원 3000만원 좋습니다. 올테드 5% 700만원 최저가 650만원 오케이. 어 나머지 아이템 두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는 좀 너무 많이 뽑았고 아 오케이 100% 한번 받아봅시다. 100%일 때는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원더러 헷 한 번? 왜냐면은, 초키 나오면은 힘 덱 둘 중에 하나가 엄청 좋으니까. 아니었네요. 레인저 베레. 690만원. 650만원. 이거 200만원. 오케이. 이것으로 뽑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